친구들 안녕! 커터 언니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새로운 언니를 소개시켜줄게요. 이 언니는 보리떡에서 왔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보리떡 친구들 많이 있죠? 이거 보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제가 보리떡에 있는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자, 언니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보리떡에서 온 주주 언니예요. 우리 주주 언니 너무 반가워요. 주주 언니가 우리 보리떡에 있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답니다. 맞아요. 보리떡에도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보리떡에서 보고 있는 라나, 윤이나, 설아랑, 시아 다해. 다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어요. 미안해요. 이제 불러서. 앞으로 열심히 뵐게요. 네. 우리 이렇게 새로운 주주 언니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반가우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좋아요. 어떤 퀴즈예요? 혹시 언니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 추수감사절이 뭔지 알아요? 추수감사요? 생각해볼게요. 추수는 뭐 거두는 건가? 아니면 교회의 추석 같은 건가요? 맞아요. 비슷해요. 와, 센스 있는데요? 맞아, 뭔가 거두는 거예요. 모든 곡식과 열매가 이렇게 가장 많이 무르익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드리면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건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날이래요. 그럼 커터니 이 추수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도 옛날에 어느 날에 인디언들만 사는 미국 땅에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이라는 막 너 예수님 믿지 마!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는 너무 아무것도 없고 너무 넓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자 하면서 막 땅을 일구기 시작했대요.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심고 그렇게 열매가 나오길 기다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언니? 뭐가 있을까요? 햇빛과 비겠죠. 비가 막 적당히 내리고 햇빛이 쨍쨍 지면서 점점 나무가 자라고 벼가 자라고 밀이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가을에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약속한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됐대요. 그럼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많은 자연의 과일과 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주 언니랑 내가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이름하여 과일 만들기. 사실 나가서 벼를 막 베고 과일을 땄으면 좋겠지만 나가기엔 너무 추워.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주주 언니랑 만들기를 할 거예요. 제가 만들기 진짜 잘해요. 솜씨가 있거든요. 주주 언니 잘하는구나.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짠짠. 자, 여기 이렇게 아이클레이가 있어요. 이 아이클레이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언니는 무슨 과일 만들고 싶어요? 저는 호박을 만들고 싶어요. 호박 맛있죠. 저는 사과, 배. 언니는 또 뭐 만들고 싶어요? 저는 포도도 만들려고요. 포도요? 네. 그럼 밤도 만들고 우리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우리 그거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쫙쫙. 와, 빨간색이니까 사과를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네. 자, 친구들 사과를 이렇게 만들 건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사과로 유명한 건 뭐지, 친구들? 맞아, 청송사과 되게 맛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꼬다리를 만들어 줄게. 꼭지 위에다가 초록색으로 이파리를 만들어 줄 거야. 이파리 친구들 만들 수 있겠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과 위에 올려놓으면 사과가 완성. 자, 그 다음에는 주황색으로 예쁜 모양을 만들 건데 이번에 무슨 모양일까? 맞아, 바로 호박 모양이야. 자로 이렇게 옆을 쭉쭉쭉 눌러주면 예쁜 호박이 완성되지. 친구들 너무 재밌지?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위에 갈색깔 꼭지를 만들면 호박 완성. 그 다음에는 언니가 뭘 만드는 줄 알아? 갈색깔이야. 꼬다리를 좀 만들고 위에다가 올려주고 이번엔 볼펜을 이용할 건데 자, 볼펜으로 꼭꼭꼭 눌러주면 맞아 친구들 배가 완성이야. 배로 유명한 곳이 어디 있을까? 맞아, 나주배 되게 맛있지. 그 다음에는 주황색으로 또 만들 거야. 주황색은 이번엔 무엇이 생각나? 초록색으로 이파리를 좀 넓게 만들어 볼게. 이 초록색으로 넓게 만들어진 이파리를 이제 위에다가 살짝 올려볼 거야. 올려주면 약간 모양 나오지? 그걸 자로 꾹꾹꾹 좀 눌러주고 그 후에 갈색깔로 꼬다리를 만들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감! 자, 이번엔 친구들 이렇게 보라색으로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작은 동글동글로 여러 가지를 모양을 만들고 붙이고 하면 올리고 모으면 무엇이 될까? 맞아, 보이지? 무엇이? 친구들 맞춰봐! 자, 그 위에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꼬다리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들면 친구들 잘 보이지? 무엇이 될 것 같다? 맞았어 친구들. 맛있는 포도가 완성됐지. 이제 갈색, 진한 갈색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약간 동그랗지만 약간 위에가 뾰족해. 그 다음에 더 갈색으로 밑에 부분을 감싸주면 친구들 맞지? 알밤이야. 알밤 모양. 거기에 자로 꼭꼭꼭꼭 눌러주는 거야. 가자. 그래야 오돌도돌한 밤이 완성이 돼. 완성! 짜란! 어때요, 언니? 우와, 진짜 멋있다! 너무 잘 만들었죠? 네. 먹고 싶죠? 예쁜 가이드네요. 네. 여기 사과, 배, 포도, 감, 호박. 정말 다 있네요. 이 과일들을 통해서 우리 더 튼튼하고 씩씩하고 건강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니, 게다가 내가 이런 선물을 하나 받았지 뭐예요. 와우. 우리 보리떡에 있는 재난 친구가 그러게 커터 언니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준 선물이에요. 팬아트를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부러워요. 보리떡 어린이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내줘도 정말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예쁜 과일들을 이렇게 또 우리 언니, 주주 언니 이거를 다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혼자 먹다가는 배가 너무 부를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먹으면 배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혼자 먹는 건 너무 욕심쟁이 같으니까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좀 어떨까요? 많이 많이 주셨으니까 나만 혼자 다 먹지 말고 그렇게 되면 배가 엄청 나와서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언니? 서로서로 나눠주고 나눠먹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많은 과일을 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 다른 것도 곡식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나만 먹을 거야! 욕심내지 말고 이 친구들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너도 한번 먹어볼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우리?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